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1호 기업이 유럽을 뚫었습니다.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1호 입주 기업인 PPI가 PVC 파이프의 본고장인 유럽 스페인 GPF사와 기술 수출을 체결했습니다. 아피즈 수도관은 PPI가 1932년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된 PVC 파이프를 7년간의 연구로 개발한 제품으로 기존의 수도관에서 사용한 소재가 아닌 분자 간의 결합력이 높은 PVC 레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IPVC 소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충격 강도와 인장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일정한 압력을 가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내수압 강도가 국제 표준 대비 30배 이상 강하고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인하는 PVC 파이프의 성능 기준은 MRS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PVC 파이프의 MRS 기준은 25메가파스칼인 반면에 PPI 아피즈 수도관은 세계 기준보다 2단계 위인 31.8메가파스칼입니다. PPI로부터 아피즈 수도관 기술을 도입한 GPF사는 스페인 제1의 플라스틱 파이프 및 이음과 생산업체로 스페인과 모로코 등지에 8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PF사는 기존 PVC 제품의 파손, 수압에 파괴되는 불안정,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7월 기술 임원을 직접 PPI로 파견해 제품 및 기술 조사를 한 후 본격적인 기술 이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향후 아피즈 수도관을 새로운 상향 표준으로 제정하고 스페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 상수관을 아피즈 수도관으로 교체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는 아피즈 수도관을 노후 주철관에 대한 제품으로 2018년부터 이스트베이 지역에 약 60km가량을 시공했습니다. 이종호 PPI 회장은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도 수출 물꼬를 텄다. 스페인 GPF사를 교두보 삼아 유럽 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재료 수출, 이음관 공급을 늘려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명TV 임채환이었습니다.